노래 준비했습니다. 뭐야? 뭐야? 노래 뭐야, 쟤? 야! 좋아한 거야? 야, 여기 비디오 봉쇄다리 같이 보이시죠? 아빠 검, 엄마 검,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잘한다.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아니면 정말로 발라드로 사랑의 노래로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 본인이 제일 잘하는 발라드 불러보죠. 립싱크를 하시고 제가 뒤에서 부르겠습니다. 야, 아랍이 버전으로, 아랍이 버전. 시작. 부터 간다. 제대로 해.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정피에게 정말 질문하는 것이 그래서 달콤한 외모와 매너를 자랑한다는데 과연 식사를 하기 위해 본식집을 찾은 신화 식사 내내 입을 닦아가면서 먹는 혜성 역시 깔끔한 이미지가 여전하군요. 게다가 이번엔 음식을 흘리자 다소 흥분한 듯 하지만 깨끗하게 닦아내는 혜성. 민우가 음식을 갖고 첫눈을 치자. 놀리냐? 놀리냐? 죄송합니다. 식사 중 촬영팀이 생각난 건지 신화 멤버들 촬영팀에게 음식을 권하는데 그러나 젠틀맨이 혜성 혼자만 식사에 열정. 그렇다면 혜성은 먹을 수 촬영팀을 챙기는 멤버들의 모습엔 아랑곳하지 않고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혼자 먹기 바쁘게 이젠 아무 정도 먹었다 싶었는지 다시 젠틀맨의 모습으로 변신. 아주머니가 들고는 음식 아잇 왠지 심상찮은 멤버들의 눈초리. 정렬하게 밝히자 무한한 듯 얼굴이 빨개진 신혜성. 한마디로 미쳤다. 와. 악발자 속속여보 속속여보. 멤버들의 말 한마디에 본인의 젠틀한 이미지가 무너질 위협을 받자 신혜성 갑자기 무언가를 쳤는데 갑자기 왜 나무젓가락? 드디어 나타났다 신혜성의 프리스타일. 로버트 콤보의 필살기는 발칙. 그렇다면 심화의 깔끔한 젠틀맨 혜성의 필살기는? 아니 저렇게 많은 나무젓가락으로 과연 뭘까요? 어머머머머 세상에 저 많은 나무젓가락을 콧구멍에 넣어야지. 나무젓가락을 순간이 콧구멍으로 부러뜨린다고? 뭐랄까? 아, 그건 안 된다. 네. 이렇게 주면 안 되고. 리듬을 좀 타야 돼. 리듬을 좀. 이거는 이제 물 흐르듯이. 자, 이거는 뭐 간단해. 손가락 두 개만 필요한데. 손가락. 이렇게 하고. 왼손으로 찌르면 돼요. 찌르고. 강사 싶으면 살짝 물어. 네. 이 상태에서 엉덩이 조금 떼줘. 그럼 굉장히 이제 저거 사달라는 표정 나오지? 네.
난 들썩들썩. 전진한 신화인가? 동안이라 애만이니? 시작! 항상 형 생각하면서 형 이기려고 연습했던 거 알지? 알지? 힘을 빼! 힘을 빼! 아니면 사랑에 빠지든가? 자, 절지 씨! 둘 중에 하나 선택해! 헐뜯든가 사랑에 빠지든가? 형은 형 이름이 좋아? 와, 지금 진경 고백이 당연하지. 야, 지금 진지하게 전지 씨가 표정도 안 베끼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줘. 전지 씨도 형 말대로라면 그럼 우리는 필교처럼 충재하는 신화야? 필교처럼 충재하는 신화야? 진짜 단 한 번은 날 따라해. 원 투 어? 짝짝 너 꼭 해줘. 그게 뭐니? 형 이런 거 꼭 깨달아 알아? 이게 어때서? 단지 꽃게일 뿐이야. 단지 꽃게. 당연하지. 그 꽃게가 왜? 너에게 피해준 꽃게가... 것도 없는데. 예전에 기억나니? 엄마 저거 사줘 춤 이거. 엄마 저거 사줘 춤 이거. 진짜 이럴 거구나. 와! 보세요, 보세요. 저, 형님을 바라보는 저 동생의 애절한 눈빛. 아이고. 아! 깜찍하고 좋은데 왜? 깜찍하고 좋은데 왜? 그냥 춤일 뿐이야. 춤일 뿐이야. 이게 왜? 당연하지.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이민우입니다. 첫 동작.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자, 이겁니다. 쉽죠?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 쉽죠? 이 정도면. 자, 두 번째 동작 보여줄게요. 동안군이네요. 네, 둘, 둘, 셋, 넷. 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자, 두 번째 동작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앤디씨네요. 귀엽다. 둘, 셋, 넷. 쉽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동작. 마스크맨이네요, 스크림. 이렇게 너를 사랑해. 쉽죠? 마지막 동작 쉽죠? 이렇게 너를 사랑해. 네. 안녕. 에릭 씨였습니다.